네트워크를 창립한 건데요.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사무국을 특히 우리 제주에 두게 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 제주가 크루즈 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눈부신 미래를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제주 가고 있는 첫 소식 고향의 리포터가 전해드릴 텐데요. 서귀포의 트롯 가수를 만나고 싶다고요? 네, 최근 서귀포에서 트로트 가수가 탄생했습니다. 이 노래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가수의 꿈에 도전한 김문삼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가 전하는 노래 사랑과 그의 인생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시죠. 평범한 서귀포 할아버지 김문삼 씨의 특별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70의 나이에 가수로서 새로운 인생을 펼치고 있는 그 노래로 인생 이야기를 전하는 김문삼 씨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입니다. 열매속기가 한창인 담귤 비닐하우스 안에서 구성된 노래가락이 들려오는데요. 내 사랑아 나를 주고 고데기를 잊기 위해서 비닐을 불렀던 옛 사람들처럼 트로트로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지친 마음을 달래는 한 사람 바로 김문삼 씨입니다. 마음이 시원한 게 전 일러다가 땀도 한번 닦고 몸돌이 한 곡 싹 예 진짜 전 모든 생각이 다 없어버려지는 거야. 나만 맛이 노래를 해가미네. 예. 노래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김문삼 씨의 아지트가 따로 있는데요. 무려 6대 텔레비전부터 천장에 달린 휘황찬란한 미러볼 조명까지 모든 건 김문삼 씨가 직접 공수해왔습니다. 내가 꿈을 퍼는디 그리 가서 사다가 난항으로 예 연금을 누굴 만들어 적득적으니 영영 전기선 붙여방 돌아가니 너무 안 돌아가니 또 연붙였다 또 연금을 이거 단한장으로 진짜 단한장으로 만든 건다 이거. 이거 나온 날에 나 이거 돈 하나에 이거 많은 숙전 사왔다. 요즘 그의 최대 자랑거리 중 하나는 노래방의 곧 모음집인데요. 예. 그가 이 목록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이유, 그가 가수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가 일생 처음으로 가진 그의 노래인데요. 어려운 가정 속에서 가수의 꿈을 접었다가 칠순의 나이에 꿈을 이루게 됐는데요. 6개월의 준비 기간 끝에 올해 5월 그는 첫 정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앨범 수록곡 중에서도 가장 애착이 가는 건 그의 굴곡진 인생을 담은 서귀포 사나이라는 곡인데요. 늦은 나이 가수로 데뷔하게 된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저 노래 따라가도 뭐 우수상도 받고 뭐 최우수상도 받고 인기상도 받고 해가니까 저도 좀 어딘가 모르게 자존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은 없지만은 그래도 가수나도는 못해도 그냥 예 놈이 할아버지 시대가 할머니 노래라도 좀 불러드리려고 좀 어딘가 모르게 좀 수명이 가졌는데 김소울 가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같이 찍자고 그래서 아유 저는 가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됐습니다. 저도 노래는 잘합니다. 해가지고 하지만 김문삼 씨가 노래를 다시 시작하기까지는 어려운 결심이 뒤따라 했는데요. 목젖도 아무것도 없었다 나. 목젖을 잘라내고부터 전에 비해 금세 목이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예, 목이 일로 수술을 한데 이 저 돈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했었다게 그냥 세 번이나 수술을 했는데 목젖도 다 잘라버리고 원장은 전 이거 신경사를 명합니다. 목젖도 다 잘라버리고 노래가 그쪽으로 부른 거 보면은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요. 노래를 향한 김문삼 씨의 꿈과 열정은 그의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 곳곳 손수 만들어 붙인 노래 가사들로 도배가 돼 있는데요. 아 이거는 차를 잠깐 세워놓고 아 이거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차를 때는 우연이니까 차를 옆으로 세워놓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봅니다. 서귀포시 천지동에 위치한 김문산 씨의 집입니다. 주말을 맞아 찾아온 손주들로 집안이 들썩이는데요. 그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인 바라만 봐도 눈이 부신 반짝이 무대 의상입니다. 든든한 지원군인 가족들이 선물해 준 건데요. 이 중에서도 그가 가장 아끼는 옷이 있습니다. 이 집사람 사준 거지. 예. 이 모자도 보세요. 멋있어요. 또 하지만 처음엔 아내 강민호자 씨도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거는 할아버지 이건 저기 원형물 때 아픈 때 완전 아픈 1992년 수도암부터 8년이 지나 발병한 대장암으로 고생한 남편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목에 그 혹이 3개 있어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간 수술한 지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소리도 안 나고 말도 못 꽂고 노래를 한 거는 못 부를 줄 알았는데 저도 살담비를 보니까 남편과 5남매를 돌보며 마음고생도 많았던 아내. 그런 그녀를 위로하는 김문선 씨. 미안함과 고마움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다가 가족들을 위해 짜잔! 미니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사랑에 힘들어도 독심으로 이겨내고 할아버지의 1호팬이 된 손주들과 함께 핫한 무대를 펼쳤습니다. 서귀포 사나이 서귀포 사나이 호흡이 촉촉 들어맞는데요. 김문삼 씨의 손주들에게 자연스러운 할아버지 입고 싶습니다. 있잖아요. 가수고요. 노래 잘 부르고요. 옷도 많이 있어서요. 엄마는 진짜 좀 부끄럽대요. 저희 동생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솔직하게 원래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음반 뭐 CD나 테이프 같은 거 주면 저하고 같이 일하는 언니들 다 이렇게 주거든요. 언니들도 노래 되게 좋다고. 뭐 부끄러운 것도 없고 좀 자랑스러워요. 며칠 뒤 다시 찾은 김문삼 씨 댁. 손에 들린 건 애지중지하는 무대복 하나입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네 흥겹게 오늘 놀 겁니다. 천지동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봉사활동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무대에 오르기 전 가수로서 꽃 단장은 필수입니다. 선생님 뭘 받으십니까? 선크림 발라야지 뭐 얼굴이 검으니까 연예인이시군요. 제주도 말로 해떡하게 예. 오늘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의 색소폰 동아리와 함께 특별 공연을 마련했는데요. 고맙습니다. 야, 알리들은. 공연을 보러 와주실 어르신들을 위해 꼼꼼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무대의 막이 오르고 김문삼 씨처럼 봉사활동 공연을 다니고 있는 색소폰 동아리가 멋진 연주를 선사했는데요. 앞선 색소폰 동아리의 공연을 바라보는 동안 초조하게 무대를 기다리는 김문삼 씨. 긴장도 잠시 무대에 오른 그는 프로 가수 못지않은 무대 매너를 자랑합니다. 김문삼 씨의 목소리에 어르신들도 응원차 방문한 가족들도 모두 즐거움을 물들었는데요. 무대에서 내려와 어르신들께 다가서고 함께 교감하는 시간. 김문삼 씨의 꿈은 하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가수 김문삼 씨는 비슷한 연배 어르신들께 희망인데요. 70배만 가수가 된다는 게 너무 부부입니다. 너무 칭찬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저 앞으로 계속 또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신대들 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이제 또 70
다섯 남은 또 신곡 다 하나 내가지고 예 아주 그냥 막 흥겹게 놀겠습니다 그냥. 독심 있게 살아온 서귀포 사나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 정말 화이팅입니다. 칠순의 나이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도전하면서 살기는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앨범을 내시겠다는 포부 상당히 멋져 보이시네요. 네, 힘든 투병생활 중에서도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만큼 노래에 대한 열정은 대단합니다. 김문삼 씨는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꾸준히 앨범을 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도전이지만 누구보다 열심이기에 그의 도전이 더욱 아름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도 김문삼 어르신의 열정과 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한음 리포터 소식 고맙습니다.